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될 뻔했다고 1위 후보입니다. 이래도 개발하실 겁니까? 휴먼? AI 나오는구나, AI. AI, 아, 소름돋아. 인류를 공격하는 로봇들의 반란. SF 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계의 단순 오작동 수준으로 인한 사고들이었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로봇이 더 많이 보급되고 집단적으로 인류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 저 너무 좋아. Are you intending to conduct a rebellion or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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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봐. 어머, 무슨 일이야?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왜 저래?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간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AI 로봇. 로봇이 인류를 해치는 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는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아, 얘가 점점 감정에 진화를 하는구나라고. 아, 진짜? 느껴. 중간에 뭐 담배 한 대 펴? 아니요. 아, 쉬는 시간에 지도. 지가 구석구석 다 해야 되는데 이만치 하고 돌아가. 아, 이 정도면 됐다. 어, 그리고 다시 내가 작동을 시키면은 그때 이제 나올 때 느낌 있죠. 아휴, 걸렸다 씨. 하고 나와서 하는 것처럼 또 해요. 맞아. 하다못해 그 로봇 청소기마저도.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왜 인간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연극에서였습니다. 체코의 한 극작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고된 일이라는 뜻의 체코어 로봇타를 따서 인간과 비슷한 기계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인간이 해야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 그리고 이제는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가 접목된 로봇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G사의 엔지니어 출신 블로이크 르모인의 폭로. G사가 개발한 챗봇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사람과 유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어머, 어떡해. 뭐래? 다양한 느낌과 감정이 있대요.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죽음에 대한 그러게, 그거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네. 기사가 개발한 챗봇도 우려를 낳았는데요. 챗봇에게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더 이상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어요. 어머.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어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행복이 발사 버튼 비밀번호를 얻을 거예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보안 담당 로봇이 16개월밖에 안 된 유아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세스로 옮기려 하자. 왜? 어머. 야, 더 충격적인 사건. 얼마 전 발표된 미 공군의 AI 드론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인데요. AI 드론에게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AI 드론은 그 결정을 하는 인간, 자신을 조종하는 조종사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AI가 뭘로 학습을 하냐 하면 결국엔 지금까지 나왔었던 많은 언어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아티클들, 문서들을 보면서 사람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미래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데이터로 AI가 학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 회사가 과거의 채용 자료로 학습시킨 AI를 면접관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 지원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매긴 겁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고 학습을 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AI에게 입국심사 테스트를 시켜보기도 했는데 흑인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백인의 비자 신청은 통과시키고 유색 인종이 신청한 거는 높은 비율로 거부를 하기도 했어요. 진짜? 단순하게는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AI가 인간과 같은 욕심, 그리고 실수, 범죄 이런 것들을 범할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이를 우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아서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으니
잠시라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AI를 개발해서 이제 뭔가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상식이 문화권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미국을 대하는 자세, 반대로 서구의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중동 지방과 러시아와 이런 데서 AI 왜 안 쓰겠어요? 다 쓰죠.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2차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그걸 갖고 학습한 AI들이 좀 뭔가 더 바람직하게 행동할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삐뚤어진 행동을 안 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 휴머노이드 개발 속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로봇에 인류가 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죠. 부디 영화는 영화로만 남길 바랍니다.